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력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칼럼 읽어주는 시간. 읽어드릴 제목은 제가 썼던 칼럼인데요. 제목이 자폐 아동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이유. 칼럼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자폐 아동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이유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뭐 신문사에 썼던 칼럼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요 칼럼을 좀 개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게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라는 말이 좀 그렇고요. 이걸 제목을 좀 다시 쓴다면 자폐 아동이 목소리 톤이 이상한 이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써놨어요. 자폐 아동들의 언어는 매우 독특한 톤과 리듬을 지닌다. 영화 마라톤을 본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주인공이 반복하는 대사가 있다. 초원이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라는 대사를 허공을 바라보고 비정상적인 로 높은 톤과 기계적 리듬으로 반복한다. 연기로 표현한 것이지만 자폐 아동의 말투를 상당히 유사하게 흉내를 냈다. 참고로 요 칼럼 내용은 제가 썼던 책 자폐 이겨낼 수 있어에 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그 제가 조금 흉내내면 그러죠. 영화에서 저니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 막 이런 식의 묘한 말투를 갖죠. 그리고 자폐 얼마 전에 보니까 증인인가라는 또 영화에도 아스퍼거로 연기한 여자 배우가 비슷한 말투로 이렇게 이상한 목소리 톤과 리듬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걸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자폐 아이들이라면 이상한 톤이나 리듬을 갖다가 항상 갖고 있는 듯이 알려져 있는 것 같고 실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상한 톤으로 얘기를 하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증세가 마일드였는데 톤이 이상했어요. 톤이 굉장히 큰 목소리로 항상 이야기를 했고 높은 하이톤으로 얘기했어요. 아빠, 보통 사람들이 아빠 이런다면 아빠, 아빠! 이 정도. 그래서 아빠 밥 먹었어요? 이런 톤으로 얘기해서 제가 항상 아이한테 도레미파 솔라시, 시, 시. 너는 항상 솔라시, 라시 이 정도로 이야기인데 그걸 갖다 음계를 좀 낮추라고. 도레미 레미 레미파 요 정도의 음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해를 시키면 애가 좀 노력을 해서 음을 낮추긴 했어요. 음악적인 이해가 좀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렇게 설득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치료하시는 분들이 목소리 톤이 이상한 것에 대해서 뭐 유달리 신경을 쓰는 분도 뭐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이 자폐아동들이 이상한 톤과 리듬으로 소리를 내는 것일까? 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 시간인데요. 이는 아마도 자폐아동 소리 아동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가청 음역대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청 음역대, 자기 귀에 잘 들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야기할 때 내가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갖다가 제대로 잘 들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헤드셋을 쓰고 있다든지 귀가 먹은 사람은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톤 자체가 자기 귀에 가장 잘 들리는 톤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이톤이 됐을 때만 소리를 잘 들리는 거죠. 어떤 아이는 지나칠 정도로 낮은 톤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도 있어요. 막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이톤으로 얘기를 해요. 그 소리대의 반응을 갖다 자기 청각이 반응을 하는 거죠. 즉, 사람의 언어는 청각을 통하여 자신의 소리를 들으며 발성을 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청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주변 소음영역대까지 정보가 들어올 때 주변 소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소리를 갖다 하이톤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엄마 아빠가 보통 하는 통상적인 소리는 아이의 귀에 잘안 들리고 있는 상태라도 이해하셔도 돼요.
그렇게 통상적인 음역대, 사람들의 음역대는 발성 음역대는 잡음하고 섞여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듣지 못해요. 자기가 얘기하는 하이톤 상태로 이야기할 때 소리가 훨씬 잘 들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조금 더 원활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면 아이의 톤내와 리듬에 맞춰서 대화를 하면 아이가 훨씬 더잘 들릴 수 있어요. 예? 아이가 예? 저러기 다리는 이 정도 톤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저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호명이 잘안 돼요. 초록아, 초록아, 초록이 이렇게 톤 자체를 아이가한테 익숙한 톤으로 하이톤으로 높인다면 대화 자체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목소리 톤과 리듬이 다르다는 것은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상한 소리가 주변 잡음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하이톤으로 했을 때만 소리가 잘 들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를 갖다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톤으로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면 조금 더 톤을 높여주세요. 저를 집중하게 만들고 싶다면 조금 더 높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면 그렇게 대화를 해달라는 사인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 이상한 톤과 리듬은 강제로 수정되지 않는다.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사람과 소통력이 높아질 때 점진적으로 안정된 소리로 바뀌어 간다. 요게 아이들이 톤과 리듬이 이상하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